아, 지금 54도세요? 네, 54도입니다. 예, 한번 쳐보십시오. 네, 네, 소프트한데요? 자, 스윙 궤도는 괜찮고요. 방금 같은 거는 뒷땅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요거 요런 볼 많이 넣으십니까? 그러니까 뒷땅을 쳐파닥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잖아요. 여기서 요 헤드로 공을 맞추려고 요렇게 해서 그래요. 그냥 몸이 썩 도는 대로 지나가면 되는데. 자, 연습 스윙 한번 해봅시다. 자, 되고. 자, 연습 스윙입니다. 쳐보세요. 썩 지나, 여기가 돌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도는 거예요. 해보세요. 쏙 이제 돌면 돼요. 힘 주지 마시죠. 힘 빼고. 자, 채 흔들흔들 합니다. 채를 흔들어 줘야 돼요. 맞을 때 쏙 돌면서 흔들. 예, 예? 탁 칠라 하지 마세요. 예, 되겠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쏙 또 몸 쏙 힙 쏙 도는, 힙 쏙 도세요. 지금도 맞추는 거예요. 채 페이스가, 네, 요 페이스가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걸 요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여기 맞춘다 생각해 보세요. 예, 요렇게 들어서 여기 맞으면 공이 더 잘 떠요. 예? 여기 맞으면 중앙보다 여기 맞으면 더 좋아요. 특히 잔디 없을 때 겨울 같은데요. 여기 딱 맞으면 공이 뻥 떠버려요. 왜 그러냐면 요 공이 딱 맞으면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줄보다 바깥에 있는 줄이 더 많죠. 더 회전이 일어나서 더 빵 뜨는 거예요. 가볍게.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죠? 예. 저희 다 된 거예요.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서 삭 깎아보십시오. 바깥쪽에서 안으로 삭 깎아치세요. 아웃사이드 인 친다는 기분으로. 몸도 오시면서. 삭. 그럼요. 뭐야. 이야, 터치 좋다. 아, 가지 마시고. 해보세요. 자, 아웃사이드 인으로 삭. 끝에 맞춰서. 그렇죠. 아, 좋다. 지금 굿. 아, 손맛 좋아요, 지금. 지금 손맛 좋죠? 끝에 맞으니까 손맛 좋아요. 응, 해보세요. 머리 따라가지 말고. 바깥쪽으로 들어. 그렇죠. 이제 돌고. 머리 나가지 마시고. 자, 지금 같은 거 이랬다가 이제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오케이. 이렇게 봐야죠. 아, 머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우, 더 갈 뻔했다. 공을 해보세요. 공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중심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옆으로 보라고. 네? 그럼요. 머리 싹 뒤에 두고 여기만 싹 돌면 돼요. 자, 바깥쪽으로 싹 들어서 제자리에서 몸만 싹 돕니다. 몸 도는 쪽으로 싹. 오케이. 자, 이렇게 쳤죠? 예. 자, 요거 피칭 웨지예요. 예. 요걸 한번 쳐볼래요? 똑같죠. 예, 그럼요. 되게 쉬워요. 조금 들어서 탁 맞으면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그린에 올리만 넣으면 맞는 거예요. 백스윙에서 바깥쪽에서. 그렇죠. 이러면 이제 공이 가는 거예요. 힘 안 쓰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된 거는 제가 56도 이런 것보다 피칭 웨지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저렇게 멀면, 예, 제가 이제 뒷땅이 보통 나는데 뒷땅이 나기 싫어서 좀 더 세게 가면은 넘어가니까 그러냐? 이제 54도를 계속 쳤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도 툭 치도 되죠. 이제 쳐보세요. 치는 게 안 됐어서. 예, 네, 자, 이제 이걸로 페이스 열어놓고 여기 쳐보세요. 요 네? 앞에 쳐보세요. 페이스 열어놓으시고 요 앞에 가기 한번 해보세요. 핀이 지금 요 여기입니다. 네. 해보세요. 요 50, 그래서 54도. 해보세요. 쳐보세요. 열고요? 예, 요 페이스 이렇게 열고. 똑같아요. 어드레스. 공 넣는 위치. 아웃사이드인으로 그냥 싹 이렇게 치면 돼요. 지나가면. 힘줄 필요 없어요. 끝에 맞춰보세요. 바깥쪽으로 들어서. 몸 돌고. 석. 그럼요. 요거는 세우는 거. 공 썩버리잖아요. 이해했습니다. 썩버리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이제 56도, 54도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있는 거. 쳐보세요. 또 쳐보세요. 지금 공이 쫙 깎이는 걸 느꼈어요. 네. 본인이. 그럼요. 예. 요렇게 치는 거. 요거는 이제 세우는 법.
이해되시죠? 네. 근데 핀이 저쪽에 저만큼 뒤에 있는데 이걸로 지나요. 이걸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백스? 이걸로 쳐보세요. 되게 편안하죠? 그냥 딱 세워놓고 쳐보세요. 저 핀으로요? 그럼요, 핀으로. 자켓 백스 크게 안 해도 되니까 해보세요. 힘쓸 이유가 없잖아요. 바깥에 끝에 똑같아요. 바깥쪽에서 끝에 맞추는 거예요. 툭 맞으면 돼요. 그렇지. 이제 예. 가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예? 이거 뭘 힘을 씁니까? 이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터치, 터치로 치는 거예요. 터치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트도 터치감, 어프로치도 터치감, 드라이버도 터치감.